남양주와 동대문구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어. 수인 분당선 단선 신설과 경춘선 직결을 위한 업무 협약? 응. 왕십리와 청량리 구간에 수인 분당선 전용 선로를 만들고 그 선로와 경춘선인 마석역을 잇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는 거야. 오늘의 협약식으로 보다 나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수도권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동대문구와 많은 분야에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또 함께 배워나가면서 양도시의 발전을 더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분당선 단선이 신설되고 경춘선 직결 사업까지 이루어지면 교통 편의성이 높아지니까 결국 시민들에게 좋은 거잖아? 두 도시가 힘을 모으니까 참 좋다. 사업 추진과 시행까지 남양주시와 동대문구 파이팅입니다. 뉴스데스 끝!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남양주 진로교육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학생들과 학부모, 관계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어. 엄청나지? 이번 박람회의 주제가 상상으로 설레는 미래였는데 야외 부스에서 정말 다양한 체험존이 열려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오, 퍼스널 컬러도 찾아보고. 아이 귀여워 친구들 안녕. 아니 갑자기 패션쇼? 대경대 모델학과 학생들과 시장님의 런웨이. 이렇게 여러 대학교의 학과도 직접 만나보면서 학생들이 더 구체적으로 진로를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니까. 지난해 박람회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올해 박람회에 반영했대. 그래서 더 알차 보여. 학생들에게 더 도움을 주는 박람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했대. 진로교육 박람회의 주인공은 자랑스러운 우리 남양주시의 청소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무한한 꿈과 비전이 보다 잘 실현돼서 남양주시의 미래가 발전적이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의 꿈이 더욱더 크게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을 향한 걸음을 응원하는 남양주 진로교육 박람회. 내년에도 멋진 모습으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소중한 농업.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양주시 농업기술대전이 지난 19일 성대하게 치러졌어. 다양한 체험 부스뿐 아니라 최첨단 농업기술을 소개하는 곳들도 함께하면서 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아주 풍성했다고. 요아정 필수템 벌꿀집이다. 가을꽃들도 너무 예쁘고. 오, 우리 어린이 친구 농기계도 직접 몰아보네요. 올해는 특히 경기도에서 주최한 남양주 먹골배 김치페스타도 함께 열려서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더욱 즐거운 경험을 선사해주었다고. 농업인의 날 기념식도 함께 열려서 남양주의 농업발전에 힘쓰시는 분들에게 표창을 전달하기도 했어. 농업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더욱더 경청하면서 농업의 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높여가서 농업인과 함께 상상 더 이상으로 발전하는 남양주를 만들어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대전을 축하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같이 시루떡을 자르겠습니다. 농업 일선에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합니다.